성김이요 이름은 TS 알파벳 약자로 길어 어쨌든 간에 문희옥 씨가 네. 오늘 우리 그 첫 스타트를 멋지게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문희옥 씨한테 힘차고 우렁찬 박수 그리고 함성. 자 평에서 최고 문희옥의 박수.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유성의 큰 명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금강 가요제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평행선에 맞춰서 춤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제 얼굴까지 아유 감사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들 아주 너무 흥겨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평행선 그 같은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꽃놀이에요. 와 이제 꽃놀이 할 때죠. 가을 꽃놀이 울긋불긋하게. 자 가을 꽃놀이 들기로 가는데 꽃놀이 갈 때 뭘 갖고 가면 될까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사랑만 있으면 된대요. 자 사랑 가지고 꽃놀이 가겠습니다. 우!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꽃놀이 갑니다. 나비처럼 나폴나폴 꽃바람 쐬러
갑니다.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은 사랑은 달길 바래요. 요렇게 요렇게 죽기 바래요. 노랫꽃 파랫꽃 꽃이 타다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꽃내리하기 좋죠?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노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겠어요. 자, 사계절 모두 봄봄봄 사랑의 거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셔서 어머니 흘러가 예가요 좋으시죠? 자, 문혁의 가요 무대 한 명 신명나게 노려볼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개미처럼 작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무대 밑으로 내려갈게요.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인 동선마다 저를 잡아 끌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직접 가까이 얼굴 좀 뵐 수 있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자 이상해 박수로.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